우리나라의 이런 중심가에요. 이런 좀비 같은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을 수가 있어요.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발견되는 희귀종이 있어요. 이제 그것들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고 또 얼마나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지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. 이것만 봐도 앞으로 유통망을 진 쪽이 이런 마약 세계를 좌지우지하지 않을까. 던지기를 해주는 게 찾아가는 게 아니라 드론으로 아마 택배를 해주지 않을까. 마약 청정국이냐 신종 마약 국가냐 갈림길에선 우리에게 이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